안녕하세요, 고은영입니다. 예, 오늘은 계란을 가지고 버섯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어요. 재료는 아주 간단하게 버섯하고 당근 약간 넣고 당근을 아주 가늘게 채를 이렇게 썰어 놨어요. 버섯은 한 3개 정도? 3개 정도 이렇게. 생거로 해도 되는데 저는 살짝 말려 놓은 거 불려서 이렇게 채를 썰어 놨어요. 그리고 계란 4개 정도, 버섯 3개 정도. 계란을 먼저 프라이팬을 달구어서 표고버섯하고 당근을 넣고 양념소스, 굴, 대게 굴소스예요. 이거를 한 스푼 정도만 넣고 양념을 해줍니다. 양념을 해서 볶아줘요. 기름을 먼저 둘러야 되는데, 한 스푼 정도로 이렇게 두고, 양념 소스는 반 스푼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약간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두르고 여기에다가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이 소스를 넣고 넣어줘요. 너무 많이 너무 짜니까 제가 양념을 조금 짜게 했어요. 소스를 반만 넣어야 되는데. 불 볼게요.
번째가 더 예쁘게 됐어요. 버섯을 다 볶은 거라 그냥 살짝만 익히면 될 것 같아요. 두 개 붙였는데 이것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네, 계란말이를 썰어 볼게요. 네, 완성이 되었어요. 맛을 보면 무슨 맛집 요리 같은 게 되게 맛있네요. 그 대게 맛도 나고 대게 굴소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. 진짜 표고 버섯을 사용해서 계란말이 이렇게 해보았어요. 색깔도 예쁘죠? 영양 풍부한 버섯 계란말이 오늘 만들어 보았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